저는 서울 부천에서 온 여러분이 사업하면 저랑 같이 친구가 될 장미옥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사업이 답답하고 힘들 때 제가 우리 신영태 사장님과 최숙희 사장님께 찾아와서 저 어떻게 하면 사업 잘할 수 있을까요? 하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도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 부부가 아낌없이 저에게 많은 자문을 주셨고 그 자문을 얻고 듣고 또 가서 작게나마 조금 성장하고 있는 장미옥인데요. 아무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많은 최숙희 사장님 부부와 리더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오는 길이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뻤고 저는 참고로 남편하고 여행 가듯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오다가 좀 일찍 도착해서 보문단지도 보고 전에 남편이 저한테 불국사 입구까지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승질이 지랄맞게 생겼죠? 뭔가 이유가 있어 삐져가지고 안 들어간다 막 돌아 나온 적이 있는데 저희 남편이 오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불국사를 들게 됐다고 그리고 천천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제 오늘 강의 주제는 그냥 단순하게 오늘은 누굴 돕지? 기분 어때요? 오늘은 나 누굴 돕지? 아침 눈 뜨자마자 오늘은 누굴 돕지? 이럴 수 있는 위치에 온 저는 지금 11년차 사업을 하는데 눈 뜨면 오늘은 누굴 돕지? 어떤 고객을 만나지? 아니면 어떤 프로스펙터를 만나지? 아니면 어떤 파트너를 돕지? 아니면 근처에서 사업하는 많은 스킬러를 어떻게 돕지? 이 마음 눈 뜰래요? 이 행복감을 여러분과 같이 만끽했으면 좋은 마음으로 제 첫 번째 그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건데 다 같이 외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어때요? 기분 좋아지지 않나요? 네. 오늘 혹시 이 자리가 처음이신 분들 아니면 아까 텐 어버브 시상을 하고 텐이 어버브 시상을 할 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셔서 한 해 거듭갈수록 아마 좋은 사람으로 스스로가 많이 승화되는 삶을 이곳에서 배우고 답습하면서 살게 되실 겁니다. 저는 항상 제 메인 창에 이렇게 제 메인 창에 핸드폰을 딱 열면 메인 창에 이 창이 떠요. 오늘은 누굴 돕지? 누군가를 만나서 나랑 인생 바꿔보자.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나랑 인생 바꿔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지금 타이밍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저는 바로 넙죽 엎드려요. 도와주세요. 저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다. 저도 스킨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은데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는 뉴스키 제품을 파마리스 제품을 연구하는 연구진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마케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마케터로서 단순하게 이 사업을 전하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데몬하고 STP하고 초대기업 수준이냐면 데몬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사업을 조금 이제 막 시작하려는 그 후배님들이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처음에 여러분이 받았던 데몬을 보고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바디바를 핥아먹는 것도 데몬 아닌가요? 저는 바디바를 핥아먹는 것 보고 이 자리에 있어요. 저는 그분이 바디바를 핥아먹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게 데몬이에요. 데몬. 그 다음에 STP는 쇼더 플랜이죠. 근데 쇼더 플랜을 아주 쉽게 얘기해보면 내 마이스토리를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호기심 유발해서 초대까지 이루어지면 그게 아주 잘한 STP. STP를 하는데 굳이 내가 사업 설명을 다 할 필요도 없고 보상을 다 풀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호기심 유발했다는 것도 STP입니다. 그 다음에 초대. 초대를 해보면 호일러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의 10%만 여러분 할 일을 하는 거고 90%는 스폰서님께 넘기는 거예요. 그냥 풍덩 넘기시면 스폰서님 그 90%로 부담으로 그분들 그 다음 안을 하는 게 누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단순함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100세 인생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100세 인생을 살 거라는
그 확신이 드시나요? 아니면 100세보다 더 살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지금 20대들 우리 아까 신영대사님 따님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는 거 보니까 가슴 찡했어요. 저 21살 어린 친구가 얼마나 태력업을 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장님은 21살에 느낀 만한 그 축복으로 아마 140살까지 살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100세 이상이 인생이 피부로 와닿나요? 저는 가까이서 100세 인생을 피부로 와닿게 살고 계신 분을 제가 두 분을 여러분한테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이분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있고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이 아이템이, 이 사업 아이템이 결국은 예뻐지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이 정말 이 아이템이 어떻게 우리가 연관성 있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아버님이 제가 멋지죠? 경찰 출신이시고 청와대에서 근무하시고 우리 시아버님은 모든 여자들을,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첫 번 결혼하기 전에 인사를 갔는데 저한테 뭘 사라고 하셨냐면 우리 오남매는 파출소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여러분 가본 적 있나요? 그게 자랑이셨어요. 저는 파출소가 어딘지 모르고 우리 살았잖아요. 근데 경찰이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바라볼 관점이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 다 계시는데, 그런데 이 멋진 분이 제가 저희 시어머니 5년 전에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했을 때 2남 3남인데 저는 아주 애교가 많습니다. 저는 아주 돈을 잘 벌었습니다. 저는 고속사업을 결혼 전부터 했고요. 결혼하고서 시어머님이 뭔가 일을 할 때 뭔가 필요하다면 1억씩 드렸어요.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 이쁜 며느리가 애교도 많아요. 아주 그냥 아버님이 저녁에 10시 끝나고 가면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집에 가면 그 전에 주무시고 10시 일어나 저희 퇴근하고 그때부터 밤새 아버님이 당신이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친구 얘기를 다 시작합니다. 희영이 하지 마. 지금 느껴보세요. 서리나 하지 마. 희영이 하지 마. 그거를 얘기하면 제가 그 다음에 돈이 틀 때까지 얘기하면 저는 그 취임세를 다 맞춥니다. 왜냐면 저는 참고로 보석사업을 했기 때문에 고객의 감성도 잘하고 아주 잘해요. 그랬던 시아버님이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명절을 세는데 이렇게 하고 오세요. 제가 우리 아들 그 잠바를 사줄 때 이게 3년 전에 대상대 잠바를 똑같은 걸 사오면서 아버님을 선물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님이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스킬하면서 바빠도 짬짬이 시간을 내서 아버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같이 여행도 다니고 아버님 오시면 참 한 두 달에 한 번씩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아버님께 제가 혼자 사세요. 지금도 혼자 사세요. 같이 살지도 싫대요. 나는 자유인이다. 스스로하고 살 때는 니네 인생에서 그리고 따로 사시는데 이때 제가 항상 아버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버님 여자친구 이제 사귀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버님. 어머님도 하늘나라에서 아버님께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저한테 뭐라 했냐면요. 여자들은 다 꽃뱀이다. 아버님이 보신 여자들 꽃뱀밖에 못 보신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 꽃뱀들만 보다가 이렇게 예쁜 너를 봤을 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계속 했는데 아버님이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재작년 이맘때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다급하게 전화 오고 싶은 거 아닌데 이렇게 연락이 와요. 얘 아가야 아가 내가 너한테 제일 먼저 서프라이즈 할 일이 있다. 저는 아주 직감을 하고 아버님이 저한테 서프라이즈 할 일은 딱 한 가지 유산을 남겨줄 일도 없고 저는 딱 여자친구 되고 싶어서 감지를 했고 저희가 갔는데 그때 이제 아버님과 이렇게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작년 올해 제가 7월달에 아버님을 뵙고 이제 여행 갔는데 저희 아버님께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여러분 꽃뱀인 줄 알았던 모든 여자가 이제 여자친구가 된 건데 아시는 분은 휙 하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우리 아버님은요 참고로 정말 멋쟁이에요. 키가 1만대 80에 아주 젠틀맨이고 정말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83세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 여자친구가 너무 존경을 아버님 여자친구 생긴데 정말 멋져요. 몇 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여러분? 몇 살 차이예요? 이거 나는 거 34는 제 나이예요. 아버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아버님이 83세인데 아버님이 73세 아줌마고 꽃뱀이라고 하진 않을까요? 73세 할머니가 꽃뱀이 할머니 있을까요? 아, 여러분 패러다임을 바꿔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아버님을 너무 존경합니다.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이 아버님의 여자친구는 박년 86세십니다. 혹시나 싸우고 알콩나 싸우다가 삐져서 헤어지고 싶을 때 며느리가 마음에 들어서 헤어지지 않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엊그제도 제가 이번에 미국을 우리 가잖아요. 미국 본사에 갔을 때 제가 저랑 그 아줌마랑 같은 커플 가방을 사왔어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달려갔어요. 이렇게 가서 대낮에 번화하게 얼마나 두고 손잡고 있는 거 보이나요? 저희가 지금 여러분 유명한 장어집 장어집에 가서 장어를 드시고 낮술을 한 잔 드시고 두 분이 너무 행복해하는데 이 모습으로 행복해하세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불과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냥 85세까지만 90 전까지 아버님이 79세에 어머님이 자꾸 하셨는데 맨날 아버님 연세 85세까지만 정전하게 살다가 그냥 이 세상을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요즘 저희 아버님은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지 아세요? 아가야, 아빠가 100세까지 살아보고 싶다. 그런데 제가 이 아주버님이랑 아버님이랑 근교에 살아요. 근데 그 아주버니가 따님이 아버님이 등산할 때 따님이 뒤에 따라가다가 두 분을 맺어준 거예요. 그 따님 참고로 대학 교수예요. 이분도 굉장히 여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이 아주머님을 모시러 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픽업하러. 그런데 이 두 분이 뒤에 앉아서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제가 막 손을 잡으시랬어요. 손을 잡고 알콩달콩 하는데 아,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저는 저희 아버님께 정말 파마네스를 선물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파마네스를 드립붙게 해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 아주머님을 뵀는데 아주머님 불면증이 있다는 저를 듣자마자 제가 불면증에 좋은 봄포들라고 뭐죠? 코티트로라고 유스스펜이랑 아이스큐브랑 그냥 선물해드려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아주머니 우리 아버님한테 먼저 하직하시라 헤어지더라면 저는 아버님 맨날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주머니 아버님 옆에서 반찬을 하다가 저는 장남이 아닐 때 제가 신경 쓸 거를 아주머니가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 아주머니한테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 이렇게 한잔 취하시더니 제 손을 꼭 붙들고 우리 며느리보다 제가 더 이쁘대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우리 아내는 이 아이템 파마리스라는 아이템이 저희 아버님을 100세까지 살게 해주실 거고 이 파마리스라는 아이템이 이 아줌마를 건강하게 이 두 분이 아름답게 회로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 아이템을 여러분이 지금 사업 아이템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업하면 되죠? 자, 저는 이제 그만 노래 갑니다. 저 성공 스토리 맞죠? 끝났어요. 두 번째 여러분이 하는 이 아이템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스킬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고 있는지 두 번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저는 저희 막내 동생이 10년째 사업을 안 하다가 작년에 이 사업을 입문을 했고 그 중간에 이게 막내 여동생이에요. 10년 만에 왔고요. 10년 만에 오자마자 시어머님이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참고로 동생도 마지막 보석상을 한 동생이고 보석상이 아주 잘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잘 돼요. 아주 부유합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하게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아픈 걸 계기로 이렇게 입문했고 저한테 15% 라인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어머님이십니다. 우리 그 제부 막내 제부의 어머님이십니다. 우리 막내 동생의 시어머님이십니다. 제가 막내 동생의 시어머님을 볼 날이 평소에 얼마나 있을까요? 볼 날 없죠? 근데 이분이
아들 내려에 누스기를 시작해서 유스스펜을 삭제했는데 몸이 너무 건강해지니까 참고로 이분은 아침에 눈 뜨면 병원을 후하더군요. 온몸이 다 아파. 눈 뜨면 먼저 하는 게, 아 이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분의 18번. 아무리 열 있으면 뭐예요? 몸이 아픈데. 그랬던 분이 건강해지고 얼굴이 활력이 생기니까 교회 가던 권사님들이 뭐 드셨다고. 그래서 이분은 단 한 가지 누굴 돕지 이 안에 이 파마리스가 이렇게 건강을 찾는 일이라면 내 주위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 전도하시지 알리겠다고 전달했던 그 선한 영향력이 이분은 사업가가 되고 여러분 벌써 파트너가 두 분이 있고요. 이분은 커미션을 보실게요. 이분이 저한테 날마다 스폰서님이라고 하시고 저는 저희 그룹 통틀어서 몇백 명의 파트너 중에 이 사장님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냐면 이제 79세 그전에는 누스키를 만나기 전에 빨리 죽고 싶다던 이분이 누스키를 만난 이후로 세상 늦게 누스키 만난 게 너무 아쉽고 나이 드는 게 너무 아깝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끊임없이 온갖 사랑을 이분께 퍼부어드립니다. 저는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후원을 해드리고요. 벌써 두 명의 파트너가 나왔는데 2대, 3대가 나왔고요. 한 명은 또 콜드에서 리코팅 했다고 저는 후원하다고 저는 새벽이든 밤늦게든 쫓아갈 겁니다. 이분의 커미션도 공개를 해볼까요? 오늘은 누굴 돕지? 나의 인생 바꿔보자. 이분의 슬로건이에요. 눈 뜰 때마다 이 79세 된 어르신이 희망도 없던 어르신이 눈 뜰 때 나 우리 누굴 돕지? 나랑 인생 바꿔보자라고 나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그 안에 이분이 지금 들고 나간 아이템이 파마를 쓰고 예뻐지는 누스키 제품이라는 얘기죠. 이분의 커미션이에요. 멀리서 잘 안 보이시죠? 올 1월 달부터 128만원 첫 달 받아서 쭉 올라가서 쭉 보여서 7월 달은 162만원 8월 달에 220만원 쭉 올라가요. 이분의 존함은 김명옥 사장님이세요. 이분의 이번 달 벌써 커미션이 176만 2천. 이분이 여러분 이 어르신이 이 돈 때문에 누스키를 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건강을 지금 누스키를 파마레스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병원 투어를 안 하게 되는 그 선한 누굴 돕지의 마음이 이분은 지금 이 안에서 희망을 찾았고 꿈을 찾았고 행복을 찾았고 이분은 내년까지 루비가 돼서 내후년에 아들 외랑 하와이를 가는 게 계획이에요. 근데 그 안에 머릿속 단어가 누굴 돕지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당당한 무스키를 할 수밖에 없나요? 그죠? 저는 이거 보석상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 세상은 맥잡고 열심히 하면 성공합니다. 저는 무스키 처음 만날 때 이 일이 만약에 10% 성공한 일이라면 이 일이 만약에 1% 성공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 안에 들면 되지 나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 맥잡고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거를 주원이를 한번 성공을 해봤거든요. 저는 26살 때부터 조그맣게 주평관을 시작했던 주원이 매장이 하다 보니까 규모가 있어졌고 그 매장을 이렇게 코엑스에서 주원이쇼도 했어요. 6년 동안 브랜드 광고비만 3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TV 매일 광고만 빼고 다 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친구 한혜진이에요. 전현무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 전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장코를 아시나요? 저희 보석상 브랜딩 장코를 아시나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현실이에요. 아무리 제가 열심히 주원이를 한다고 달려갔지만 그 브랜드를 만들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200년이 걸리게 되는데 깨달은 순간 제가 10년째 브랜드라고 했을 때쯤 불가능한 브랜드가 탄생되는데 200년이 걸린다는 깨달은 그날부터 그냥 꿈이 사라지니까 이 일이 하기 싫어졌어요. 그럼 1년을 저는 그냥 뭐해서 한 달에 1억 벌지? 고민했어요. 너 뭐해서 한 달에 1억 벌지? 한 달에 1억을 계속 벌어봤기 때문에 1억을 벌면 여러분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오늘 강의 제 주제는요 부정적인 분이 볼 때 지자라고 시작해서 지자라고 끝나요. 계속 인정해야 돼요. 그냥 인정을 해주세요. 여러분 1억씩 벌고 2억씩 벌고 3억씩 벌잖아요. 내 가정만 풍요로워지지 않아요. 내 주위에 도네이션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주얼리를 성공을 해서 그래서 심지어 저희 가게 일하는 직원한테 49평 아파트도 사줬고 지자랑에 목사님께 막 별장도 지어드리고 막
교회 기도쳐서 막 땅도 사들이고 막 대형 버스 사들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뭐해서 한다는 걸 더 적응했어요. 나 일 진짜 하기 싫다. 꿈이 사라지니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뭐해서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을 1년째 고민하고 있을 때 동생으로부터 무슨 제품을 선물 받았고 그냥 단순하게 저는 아주 단순한 B형입니다. 바디바라 핥아 먹는 순간 저건 진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고가의 보석을 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고가의 보석이에요. 뭐 팔찌 하나에 5,000만 원 여러분. 아~ 고가죠? 그런 팔찌를 팔려고 제가 모든 천연보석의 진주를 먹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디바라 핥아 먹는 순간 저건 진실인데 저건 무조건 믿고 있으면 이거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 딸아이. 저희 딸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심각한 여드름이었고 이 아이를 데리고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제가 이 아이를 학교 보냈을 때 치맛바람을 흩날리고 싶었는데 이 아이가 왕따를 너무 심하게 당하니까 제가 학교를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저도 슬펐어요. 근데 이 아이템, 이 제품, 여러분 누스키 이 아이템을 만나고 우리 딸이 이렇게 예뻐졌어요. 여러분 이 아이템, 사업 아이템으로 어떠신가요? 세 번째 아이템을 보여줄게요. 첫 번째는 83세대 저희 시아버님, 79세대 그 우리 사도버님 세 번째 아이템, 무스킨 아이템 어떠신가요? 이 아이가 이제 아이가 아니라 24살 됐고 저희 딸이 작년 학교 졸업하고 무스킨을 시작하는데 참고로 이번에 이 딸이 이렇게 살을 뺐어요. 20kg을 뺐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아주 정말 탁월해요. 우리 딸은 장사꾼의 피가 아주 철철철철 엄마 뱃속에서도 장사꾼 피가 나서 이 아이가 이 본인 살 빼는 과정을 아주 정밀하게 찍어놨는데 여러분 이제 취급한 여러분 처음 오신 여러분 TR 라이트라는 아이템이 여러분 사업 아이템으로 이런 아이템이라면 여러분 이제 정말 많은 사람 인생을 바꿔놓으면 누굴 돕지라는 아이템이 한번 보자고요. 영상을 찍어드릴게요. 5월달 2019년 5월달에요. 많은 분들이 챌린지 기간 안에서 문의를 주셨고 사람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지신 모습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신 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 또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변했듯 여러분의 삶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손 꼭 잡고 재미있는 도시를 보내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다이어트, 마지막 다이어트 해봅시다. DJ 1! 이걸 보고 정말 저희 딸은 돈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엄마 저는 제가 누스키처럼 싫어하는 이유는 피부 때문에 고민인 친구들, 전세는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인 모든 사람한테 누스키 전하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 전한 저희 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고 있고요. 요즘 인스타 통해서 아마 많이들 그러니까 오고 계세요. 저는 아주 매몰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은 갖추지 않으면 결국에서 롱런하지 못하는 게 누스키 마케팅이기 때문에 1년, 2년 동안 많은 인성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감사하게 잘 가고 있고요. 이 사진 보고도 안 놀라서 저예요, 여러분. 저예요. 아까 우리 김천사님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저보고 깜짝 놀래요. 김천사님 어머님이 11년 전에 저랑 너무 많이 달랐다고. 저는 보석상 할 때 여러분, 저의 제일 큰 애환은 목까지 추적스러운 어디로 추적스러운 전화도 사투리인가요? 여러분, 피곤해. 이것 때문에 얇은 폴라티를 벗어본 적이 없어요. 목에 1억짜리 다이아, 5캐럿짜리 다이아를 목에 걸치고 팔아야 되는데 목이 돼서 다이아 보고 고가를 팔 수가 없는 저 애완은 어땠을까요? 머리도 나지도 않아요. 그래도 스킨을 만났고 그냥 열심히 바디바 핥아 먹는 거 보고 대머리 핥아 먹는데 이렇게 지금 너무 이쁘죠? 가까이면 더 이쁜데요. 하정우 사장님 차춘희 사장님 저 너무 피부 너무 예쁘죠? 피부가 이런 스킨의 이 아이템이 사업 아이템인데 여러분 그냥 하시면 돼요. 세상은 바뀌어요. 저희는 처음에 11년 전에 그냥 했어요. 이 아이템이라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 월급 벌겠네. 이 마음으로 시작했던 스킨이 동생이 제 스폰서예요. 중간에 동생. 제가 처음에 동생이 누스키를 했을 때 저는 저로 인해서 동생들을 다 보석상으로 성장을 시켰거든요. 제가 머리를 동생한테 언니가 하지 말랄 때 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제가 아주 무섭게 언니가 너무 무섭던 언니가 저는 자발적으로 제가 이 누스키라는 그 시스템을 제가 보석상에 접목하면 어떨까 시스템을 그걸 가지고
알아봤던 리스크를 제가 그냥 보상을 받고 이거라면 월 1억 벌겠네 1억에 꽂혀서 시작했던 리스크니 저도 백만장자 동생도 백만장자 저희 부부도 백만장자 시동생 1억 대리점에 시동생 부부도 백만장자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온 가족인 리스크 다 다르게 가족에서 여기 우리 하영우 사장님 가족이 하씨 가족이 다 지금 여기 계시죠? 저희는 장씨 가족이 다 지금 100만 다단계의 가족 대화를 합류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스킨 사업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단호컨대 제가 했던 보석상은 손님도 꼬셔서 폐가 망신시키는 일이었고요. 사람들이 막 18개를 하고 들고도 아랑곳도 좀 팔았어요. 세상을 이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만 도왔습니다. 근데 누스킨은 이 좋은 아이템으로 꿈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 아이템, 이곳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답은 확신과 신념이에요. 확신은 그냥 와서 봤더니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아마 이 자리에 올라오고 싶은 계시잖아요. 나 이 다음에 저 무대에 올라가서 강의해야지 그분을 100% 성공하십니다. 확신, 나에 대한 확신이 100%면 그 다음에 신념은요 가면 될 거예요. 하우도 시스템에 올인 저는 제가 주얼리 처음 시작하기 전에 아는 선배님 가게에서 6개월을 무보수로 일을 했었거든요. 바닥 뭐죠? 바닥 뭐죠? 그 마포질을 하는 것부터 고객님도 어서오세요 저도 안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론을 배웠어도 실제를 모르니까요. 그랬던 보석상으로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누스킨 왔는데 이 일이요 대박인 거는 똑같이 따라 하라잖아요. 교육을 다 시켜준대잖아요. 복지 하라잖아요. 그래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하는 리더들, 잘하는 스폰서님들, 잘하시는 분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녔어요. 그게 최숙희 사장님 부부였고요. 서울에서 잘하는 분 쫓아다녔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리더들이 버선발을 달려와서 도와주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께 팁을 드릴 건데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너무 혼돈스러운 거예요. 보석상하는 저는 너무 당당한데 돈을 벌고 있으니까 누스키라는 나로 왔더니 자꾸 제가 누굴 만났는데 초라해지는 거예요. 왜냐 아직 성공은 5년 뒤 10년 뒤인데 지금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맞먹었냐면 미호가 너 어차피 5년 뒤 이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5년 뒤로 올 거 아니야. 그 지금부터 순간이동을 해보자. 지금 현재 1억 번이다. 그래서 저의 기상함성은 지금도 기상함성이고 우리 모든 파트너들의 기상함성은 이렇게 제가 아주 강하게 아주 강하게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감성입니다. 1억 순간입니다. 1억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하신 여러분들, 저는 오늘 시작한 여러분을 누군 돕지 않은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저 후배님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사업을 알아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신다면 내일부터 나 5년 뒤에 얼마 벌지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늘 넣어서 여러분이 벌고 싶은 소득의 순간이라고 하면 돼. 어떤 분이 1억 순간 자기는 뭐 안 와봤대. 얼마니? 1000만 원 순간이라고. 오케이! 1000만 원 순간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 돈을 번다 생각하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안쓰러워 보여요. 여러분이 한 달에 1억 벌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러 가는 모든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그럼 내가 저랬는데 당당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로 나아가면 나보다 나은 사람 만나서 자꾸 내가 위축되고 초라해지니까 집에 와서 그 다음날도 시스템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나 어차피 1억 벌 거잖아요. 1억 벌 나가 가면 아주 강한 에너지가 나와. 여러분 결국은 리크루팅은요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막 브리핑하듯이 브리핑하듯이 얘기하면 설득당해서 싫어요. 뭔지 모르게 제가 미쳤네. 뭔지 미쳐버려. 저 뭐지? 그 에너지가 결국 그들이 초대까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억 순간이고 두 번째 여러분 1억 백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할게요. 여러분 인생 바꿔보자고 했는데 이분이 타이밍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니 못 알아들어요. 저는 아주 순발력 있게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성공하고 싶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막내 동생. 키맨을 찾으세요. 저희 막내 동생은 보석상을 했기 때문에 보석상은 아주 여유 있는 사람 들어오잖아요. 이 안에 소개받아도 있는 사람한테 소개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동생한테 갔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해서 도와달라. 언니 좀 도와달라고. 네가 언니한테 연금 든다 제가 도와달라고. 동생이 딱 두 명 하셨는데 두 명이 다 지금 다이아몬드 부르다니까요. 저는 그런데 한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동생이 도와줬을까요? 천만 원 했으면 1억 빅라인을 찾는데 여러분 10번 가고 100번 가고 1000번 가서 소개받으면
약간 나를 찌그러지신 유발로 정말 내 마음이 감동해서 소개해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분이 타이밍이 아닐 때 그냥 패스를 하시면 안 되고 정말 그분에 대해서 찌그러지신 유발을 하십시오. 세 번째, 이순신이라고요. 여러분 절대 집 밖을 나올 때 집의 힘듦을 밖에 가지고 나와서 스포츠를 아프면 하지 마세요. 집안의 뜻복새는 누구나 오고 그죠? 그런데 나올 때 벌써 내 온갖 머리, 얼굴, 표정부터 막 슬픈 표정을 짓고 나 스포츠님 앞에서. 근데 그게 밖에 나와서 지금 이런 빛나게 만났는데 그분이 내 표정을 다 읽고 있어요. 그분이 올까요? 절차하게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1억 버는 것처럼 여러분 1억 버는 것처럼 행동했을 때 그 에너지가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을 이루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났어요. 만났을 때 경청해야 되잖아요. 그죠? 경청하고 경청할 때 다른 거는 저 마음사기 하려고 무지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마음사지? 그때 제 마음속은 정직하고 진정성 있게 대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빅마이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여러분 몸이 이렇게 앉을 때 이렇게 앞으로 자꾸 들썩거려요. 여러분 이게 안 된다나 이분이 너무 이뻐. 이분이 막 내가 난 머릿속에 온갖 스크립스 이 사람이 이런 빅마이라는 막 에너지가 생기잖아. 가슴도 공닥공닥 뛰고요. 막 등에서도 막 땀이 막 이렇게 뭐 뜨끈뜨끈 하면요. 이 앞에 있는 이분이요. 아 마음이 통해. 이분 정말 좋은 분이구나. 이분이 정말 나를 도와주는 것 같구나. 이 에너지가 신인 거예요. 우리는 경청을 하는 거죠. 몸이 막 들썩거리면서. 그래서요? 이렇게 틀리죠. 이 에너지가 상대방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때 저는 제가 하는 노하우만 풀어주면 되는 거죠. 화장실 사이는. 저는 아주 단순해요. 저는 삐약이에요. 복잡한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툴 안에서 사업을 합니다. 이때 경청할 때 우리가 경청해야 되는 이유는 지피 지키면 100점 100승이에요. 그죠? 이 상대방이 지금 뭐가 부족한지 이는 아이들을 키우는 거, 내일을 속자가 필요한 건지 돈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힘든 건지 아이들을 유학 보내고 싶은 건지 아이들이 사춘기인지 다 파악이 돼요. 그때 여러분이 할 거는 경청할 때 이분의 니즈 파악이 너무 쉬워져요. 경청은 1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상관없어요. 마음껏 듣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일 먼저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B형인데 실내지만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 첫 질문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혈액형이 맞게끔 경청을 해요. 그래서 오늘 혈액형 노하우를 아주 오랜만에 들고 왔어요. 제가 아주 옛날 옛적에 혈액형별 리포팅을 가는 요령으로 아주 유명한 강사였는데 이제는 저를 많이 찾지 않아서 자 들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A형들 손 들어보세요. A형들 아주 좋아 좋아. A형 옆에 빨리 보세요. 여러분들 스폰서님도 보시고 파트너님 보세요.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A형들 손을 해주시고요. A형인 파트너가 들어왔다. 자 봅시다. 근데 여러분 혈액형이 다 맞진 않아요. 70%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에 고쾌하시면 안 돼요. 그죠? 오해하지 말고 저희도 노하우를 주러 왔는데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자고요. A형 여러분 A형은 무조건 항상 착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A형은 너무 착해요. 근데 착함에 혼돈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착한데 여러분이 그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이 친구가 A형이 나는 대본을 열심히 하는데 A형의 친구는 소심하니까 얘가 상처받을까봐 더 원했습니다. 안 사 너무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당연히 살 줄 알았더니 안 사요. 착하니까 혼계진 거예요. 그럼 이들한테 만약에 여러분이 리코팅 하고 싶다 이들 앞에서 절대로 동그라미를 그릴 순간 낭패봐요. 이들은 불로소득을 원치 않아요. 동그라미를 그려서 불로소득인 줄 알아요. 열심히 직장을 나가 노동소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누스킨의 좋은 문화, 특히 기부, 도네이션 하는 문화, 제품력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대본이라도 풀대본을 하세요. 한 시간에 풀대본, 제품도 이 올려 가지런히 놓고 하시면 돼요. 가지런히? 이들은 제가 이들한테 딱 대본을 했는데 며칠이 안 나와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이형들은 제가 써보고 좋은 걸 도와줄게요. 절대 처음부터 안 도와줘요. 체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써보고 진짜 이 제품이 좋아야 그 다음에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처음부터 사업으로 오기가 쉽지 않아. 여기 A형들, O형에 가까운 A형들 또 특별하신 분들 계세요? 본투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그 외에는 아주 천천히 오시는데 그들은 천천히 오신 분들은요 아주 무스키를 녹는 확률이 많지만 아주 냄비근사로 끌고 온 사람은 예의주시하고 게스트리스틱에 앉히시면 돼요 여러분. 두 번째 A병 손 들어보세요. A병 A병이 많지 않아요. 유럽은 A병이 70%인데 한국은 A병이 한 10%밖에 안 돼요. 자, 좋아요 여러분. A병인 여러분들은 아주 똑똑하자, 냉소적이자 어쩌면 A병 안 돼요. 여러분 A형이 TV 드라마 보고 울려면 A형이 이해를 못해요. 드라마는 외로워. 이들은 아주 똑똑하거나 아주 또라이거나 저희 반은 A형이 지금 또라이 기준이 있어요. 똑똑하지 않아요. 시청자들한테 오해하고 계시죠? 좋아요, 오해하고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들은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하루키를 좋아, 배팅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정서없는 날, 저 낯설어서 오역이 제일 많아요.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해요. 그냥 이분들 딱 여러분 경청하는데 안녕 저는 B형인데 이렇게 오형이라고 머릿속에 오형 뭐야? 돈돈돈돈돈돈돈돈. 이 사람한테 경청할 때 언제 돈을 치고 들어서 얘기하지? 솔직히 백만장자가 너무 많아. 이 길은 건물주 되는 길이에요. 이거는 경제적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분은 경청 취임생일 때 계속 얘기하세요. 백만장자, 천만장자, 경제적 자유 이거는 너무 빨리 알아보잖아요. 왜냐 이분들은 그냥 내가 1% 일하고 90% 남의 일을 해주길 원해요. 근데 A형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그냥 빨리 초대해서 여기 500만 장자 부부를 만나게 해주면 돼요. 아니면 100만 장자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아마 그들은 마음 열려요. 도움 됐죠? 자자. 시정 선생님 저 잘하고 있자. 절대 긍정의 에너지. 여러분, 이제부터 이렇게 성공하시고 부정적인 생각
옆에 눈길을 주지 마세요. 제가 잘할 때 뭐예요? 저는 지금도 누군가가 제 옆에서 회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이라도 불평불만 하면 저는 귀를 닫아요.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귀를 닫아요. 부정적이나 내가 오늘 대본을 가는데 매출이 안 나온 거를 형제한테 얘기하는 것도 부정이에요. 저는 제가 볼 때. 그럼 형제라면 그 얘기를 두렵거든요. 나도 나가서 매출 안 이루면 어떡하지라 두려움이 있잖아요. 긍정이나 내가 오늘 조금 매출이 안 났더라도 매출이 많이 난 거죠. 이 그룹 안에서 시너지를 내주는 여러분이 감을 취업하셨을 때 그룹을 성장을 합니다.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이 복잡한 걸 내려놓잖아요. 바디바를 하다 보면 대본이랬죠? 너무 머릿속에 많은 걸 집어넣으면요 엉덩이 머리 무거워져서 못 나가요. 아주 심플하게 나가서 우리는 오늘 누군 돕지? 인생 바꿔보자. 그 에너지로 다니시게 되고 가르치는 대로 아주 예쁘게 배워서 예쁜 가르침을 배워서 예쁘게 배워서 다시 예쁘게 가르친다. 복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막전하세요. 왜냐? 이게 누구 돕는 일인데 막전해야죠.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저는 저의 성공을 아주 100% 확신했어요. 저는 여기 오니까 너무 재밌던데요. 너무 좋던데요. 모두가 제 편인데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웃어주는 이 표정이 너무 좋았어요. 자영업이라면 동정 어깨는 사람이 다 적이에요. 그 여기 왔더니 내가 그냥 살짝 얘기만 해도 목청을 보이고 웃어주잖아요. 이게 여러분들과 내 친구가 됐어요. 저는 사람이 좋았어요. 저는 돈. 무스키는 열심히 하는 자리 성공자를 받기 때문에 저분들이 보여줬는데 뭐 감은 되지였고 제가 너무 좋았던 건 사람들이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운 좋게 2008년도 연말쯤에 사업을 시작했고 2009년도에 에이즈락이라는 또 신물질이 개발되는 그 아주 그냥 성장 가동 달리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신제품 출시하면서 계속 성장했는데 어떻게 성장했냐고요? 이렇게 성장했어요. 제가 2009년 초기에 요만큼이었어요. 이만큼. 요만큼. 저는 여기인데 여기 비계층에 지금 사실 조금 줄였어요. 에이즈락 출시 때 이런이 늘어난 게 보이죠? 갈바리길 때 에이즈락 티하고 런칭할 때 이때 소득을 1억도 받아봤어요. 5년 만에 1억 소득이 넘어가더라고요. 되는 일 맞아. 정말 열심히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이게 1원이 늘어나면서 더 이제 같이 이제 팀을 한 두 팀을 독립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때 저는 6년 반 만에 100만 정도 됐습니다. 그 되는 거 맞죠? 후배님들 결정을 했고 결단을 했으면 누구만도 기다려 듣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내 인생 남이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냉정하게 내 주머니에 돈이 많아야 베풀 수도 있고요. 내 주머니에 돈이 많아야 상처도 안 받아요. 내가 능력 있으면 나를 서럽게 할 누구도 없어요. 제가 그 마지막 그 동영상에 아주 깨는 동영상도 들고 왔습니다. 저 뒤에 저희 남편이 앉아있어요. 저희 남편이 저를 너무 예뻐요. 저는 결혼한 지 26년째 돼요. 제가 왜 예쁠까요? 돈 잘 버니까 이뻐 보이죠. 냉정하게 돈 못 벌어 집에서 살리는 게 어떤 옆에 내가 이뻐 보여. 그래서 돈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구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저는 아주 단순하게 이 행위를 했어요. 그럼 이 여러분 행위 안에 여러분 해보자고요.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가요?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보석상을 했습니다. 결혼하고도 주얼리 디자인 없다 보니까 외국을 참 많이 다녔어요. 다닐 때마다 항상 로망이 그냥 여행다운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냥 유학을 막 종횡무진도 하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1999년도인가요? 남편이 운전하고 제가 지도를 보면 그때는 내비가 없으니까 막 두 달씩을 여러분 브랜드를 만든 꿈을 가지고 원석 보러 다니고 디자인 보러 다닐 때 모나코라는 나라 갔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컬처 쇼크죠. 너무 풍요롭게 살았고 그들이 아주 프라이빗하게 파티를 하는데 저희 누가 손잡고 꿈을 꿨어요. 우리 10년만 주얼리 브랜드 성공해서 이런 삶을 살자 라고 돌아왔고 그 항상 그때 그 생생함으로 열심히 주얼리를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10년 지난 뒤에 저희는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처럼 너무 많은 걱정 의심이 엄습해하고 두려웠고 그때 누스키를 만났는데 이 도구라면 저는 확신을 했어요. 저희 남편과 손잡고 내가 원하는 세계일 줄 마음껏 할 수 있겠네. 제가 하는 세계일 줄 알아 1년씩 하는 거. 그래서 그냥 확신이 가고 여러 가지 누스키를 하는 꿈 도구죠. 여러 가지 와이 중에 저는 제가 힘들 때마다
세계일주 할 수 있는 그 꿈, 그것만 가지고 열심히 했던 루스킨이 아이들이 어떻게 클지도 몰랐어요. 작은 아이는 7살, 큰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됐는데, 작은 아이가 5학년, 1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5월 달에 손 빠지고 학교 갈지도 몰랐어요. 그냥 애들이 어떻게 컸는지 5년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추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저는 이런 삶을 살게 하셨으니까 아이들과 한 달씩은 여행을 갔습니다. 2017년 한 달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TV만 보면 뭉클하대요. 또 가고 싶대요. 그래서 그럼 또 가자. 그리고 2008년도 1월 달에 한 달 갔다 와서 우리 자녀들 가지고 갔는데 이제 스포츠인 곳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올 1월은 올 3월은 저희 3대 엄마인이 허병정 주민 스폰서님 모시고 저희 남편이 차를 렌트해서 운전하고 우리 모두가 스페인 전역을 유출했고요. 한 달에 가까이 모로코, 아프리카를 갔다가 다시 나와서 모나코를 가는 한 달 여정이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 이 사업을 안내해줬고 도와준 스폰서님. 그래서 그분들과 다음에 쿠바를 또 가기로 했어요. 그때는 한 두 달. 그럴 수 있는 꿈을 꾸게 해주고 여유 있는 루스틴 어떠신가요? 더 열심히 하셔야겠죠? 이렇게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이 아이 좋아 죽어 우리 딸이. 눈물을 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여행을 통해서 아이들을 견문을 넓혀줬고 이렇게 모나코, 그때 갔던 모나코 이곳에 갔던 우리 아들이 막 심장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남성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차를 여기 즐비하겠어요. 1, 20억짜리 차를 막 즐비하니까 너무 막 꿈을 꾸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17년 3까지 가고 여기는 부다페스트, 헝가리 부다페스트 앞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렇게 몽블랑 정상까지 또 가고 저희 딸이 뒤에서 엄마 아빠가 1월달 여행하는 데 둘이 너무 이렇게 손잡고 다니니까 한편으로 부러우지만 한편으로 저렇게 살고 싶다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돈 잘 보니까 남편이 이뻐한다고요. 이렇게 같이 계속 손잡고 다니는 사진 찍고 여기 카레 여러분 그 체코 프라하죠? 예전에 보셨다고 이곳이 가넷이 유명해요. 가넷을 구하러 갔던 그곳을 아이들이 뒤에 지금 따라오고 있고 엄마 아빠가 손잡고 왔는데 유유자자 손잡고 와서 뒤에 사진 찍어주는 이 풍경이 루스킨을 통해서 얻은 저의 행복이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사고 싶으면 들어가서 사면 되잖아요. 그죠? 돈을 매달 나오는데 루스킨을 통해서 여러분 저희 남편이 저한테 했던 게 있어요. 이곳은 로마의 어느 그 로울즈는 언덕에서 저희 남편이 저한테 정말 고마워. 정말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이런 인생을 살지라고 했어요.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남편 떠올려보세요. 아니면 아내 떠올려보세요. 부모님 떠올려보세요. 이완의 루스킨이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걱정하는 루스킨을 성공해서 정말 고맙다는 얘기 들을 때까지 앞만 보고 달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스폰서님 부부와 정말 저희가 모든 같이 웬만한 비용을 대서 한 달을 여행하는데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제 또 꿈을 꾸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꿈을 꾸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보다 5년 뒤, 5년 전에 어떠셨나요? 항상 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루스킨하는 5년 뒤는 어떠신가요? 다시 꿈을 꾸시죠. 5년 뒤 여러분 한 달 1억 번이다. 여러분 5년 뒤에 여러분 지금 한 달 1억 번이다. 어떠실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옵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이 단 지금 하루하루 내가 얼마나 충실했냐, 내가 하루하루 얼마나 집중했냐, 내가 하루하루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냐. 저는 결국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도 정말 멀었지만 저는 루스킨 사업은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실력보다 우선은 인성이라고 봐요. 인성을 갖추지 않은 실력은 이곳에서 그렇게 원치 않더라고요. 왜냐? 실력은 많은 실력자들이 많은 시스템을 갖춰줬어요. 결국 내가 성공하는 것은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인성을 갖춘 저도 될 거고 여러분과 되시고요. 반드시 제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이 PPT가 제일 행복했어요. 나도 저런 날이 오겠지? 나도 저런 날이 오면 오겠지? 나한테 오면 니가 오면 안 맞겠다 루스킨이 항상 이 PPT를 감상해서 촬영하는 이게 제일 행복했어요. 분명히 돼요. 내가 미쳐서 뛸 때, 그죠? 나와 같이 함께 생각이 같은 사람이 나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여러분, 여러분 통해서 이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1억 벌고 여러분이 지금 오늘 갈까 말까 방송하는 그분이 여러분 통해서 1억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인가요? 인생에 돈만 누구한테 기부한다고 도네이션하다 그것만 행복한가요? 여러분이 손을 흔히 그분들이 1억 벌면 이보다 더 멋진 도네이션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됩니다. 저는 지금은 부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너무 기적처럼 부천에 워크인이 들어왔고 그 뒤부터 저는 다시 꿈을 꾸고 다
다시 합심을 했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뉴스키너를 어떻게 돕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돕지? 나랑 같이 사업하는 뉴스키너 동지들을 어떻게 돕지? 이들이 여기 오는데 그들을 어떻게 돕지만 생각했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모든 뉴스키너, 모든 에너지 스쿨, 많은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데 기적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 같이 이 대화에 동참해주는 많은 리더들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곳에도 우리 여기 지금 많은 리더들이 있어요. 우리 김영규 교사님 어디 계시죠? 김영규, 김유경 교사님, 이 자매들, 세 자매, 그리고 우리 강정 교사님,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최기호 교사님, 우리 이재호 교사님, 정은경 교사님, 이 많은 리더들, 제가 호명하지 않은 많은 리더들이 부천에 제가 정말 말씀드리면 버섯말로 달려왔죠. 그들의 동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성장하고 우리가 이제 모든 여러분들과 저의 꿈이 모든 뉴스키너가 다 잘 돼야 돼요. 니팅 없이 함께 잘 될 때 뉴스키너 성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곳에서 에러와스쿨 처치를 할 때 정말 350분이 모여서 에러와스쿨 듣는데 뒤에서 막 눈물 나게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처를 외치고 많은 리더들, 많은 분들을 돕고 있고 저 또한 여러분이 도움을 원하면 달려오는 리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그 미국 컨벤션을 갈 때 저희 동생 부부와 우리 막내 동생이죠. 작년에 10년 만에 나온 동생 부부와 성공한 제 동생이랑 같이 그곳을 갖고 제가 여기는 PT를 뺐어요. 시간이 없어서 증권거래소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저희가 주어일을 했더라면 자매가 한 달씩 보름씩 여행 못 가요. 보석상을 문을 어떻게 문을 닫아요. 주인이 빠진 보석상은 큰일 나요. 그런데 같이 이곳에서 꿈을 꿨고 여행하는 이 시간도 너무 좋았고요. 저는 참고로 우리 딸이 엄마가 개몬처럼 살았다고 했어요. 제작인가요? 저는 개몬처럼 했어요. 집을 개방해서 저는 2년을 집을 개방을 했습니다. 집을 개방해서 화요일날은 사업설명을 했고 토요일날은 뷰티클래스 먼저 뷰티클래스를 할 때 화요일날 7,80명 유지를 옵니다. 끝나고 와인파티를 합니다. 토요일날 제가 밥을 한 번도 우리 아이한테 해줘본 적 없는 엄마가 밥을 2소씩해서 국을 끓이고 막 찌개를 해서 제가 아침 10시부터 막 와서 손님한테 밥 2소씩해서 먹이니까 365일에 360일 우리 집에 손님이 들끓어요. 아이가 대학교 가면 집을 살 수가 없겠어요. 그 지방에서 파트너 가면 우리 딸한테 할머니 집 가서 자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딸이 도저히 엄마한테 살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와서 막 반항을, 엄마가 무섭게 생겼잖아요. 한 번도 반항을 하던 우리 딸이 작정을 한 거예요. 엄마한테 되돌아보자고 저한테 와서 막 되돌아요. 근데 저는 그때도 우리 집에서 파티가 끝나고 새벽 2시였어요. 우리 딸이 엄마 해도 해도 너무해 어떻게 해. 도대체 이 집은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집인데 집이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어디서 살아야 돼요. 엄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막 이런 설득을 하니까 얘가 분해 못 이겨서 손발이 뒤틀리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뒤틀리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뒤틀리는데 제가 작정을 해서 얘가 지금 버릇상으로 고쳐놓으려고 손발이 뒤틀린 데를 딱 소파에 누웠어요. 이래놓고 손 따는 거 있잖아요. 제 따는 걸로 열 손가락 다 땁니다. 따고 나더니 약간 이제 얼굴 혈색이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이나, 네가 포기해. 너는 부모 잘 만나서 앞으로 호요시 될 거야. 그런데 엄마랑 인연이 된 내 파트너들, 그래도 내 자식이야. 내 자식들 누가 돕니? 엄마가 돕어야지. 네가 포기해. 아니면 네가 집을 나가든지. 뭔지 모르지만 너무 어림없지만 오늘 내가 여기서 포기 안 하면 집에서 못 살겠다 싶어서 포기를 했고 그랬던 딸이 누스키를 와보니 자기 여기 와보니 엄마가 이렇게 정말 멋진 엄마인지를 본인이 누스키를 하지 않아서 엄마를 개보였대.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가 아니라 생각해. 그랬던 엄마가 이곳에 왔더니 엄마가 파트너들한테 이런 마음이었구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멋진 엄마였구나. 엄마 내가 엄마를 누스키를 하지 않았을까. 내가 엄마를 모르고 살았을 텐데 스키라서 엄마를 다시 엄마를 알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라는 딸이 저랑 이번에 같이 여행을 갔는데 미국을 같이 갔죠. 그 얘는 엄마를 처음으로 엄마랑 둘이 믿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 사진 찍어 이렇게 사진 찍어 봐. 본인이 막 사진 찍고 싶은 거예요. 같이 아이하고 똑같이 같은 행동을 하고 뉴욕에서 이렇게 막 하고 다녔어요. 이 아이가 엊그제요. 그저께 저한테 막 사무실 앞에서 머리 들고 와서 뭔지 모르는데 얘가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질문을 나도 모르게 답변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인스타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고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제 생각이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좀 크게 들어주셔야 될 거예요. 우리 딸이 저한테 물어봤고 제가 답변을 했어요. 여러분
보자고요.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입니다. 얘가 이렇게 촬영할지 모르고 답변한 거예요. 엄마, 엄마는 여자로 살면서 결혼하고 서러움 같은 거 당해본 적 있어? 서러움 당한 적 있네. 엄마가 서러움 당한 적 있었을까? 그래도. 엄마가 결혼을 하기 전부터 돈을 벌었고, 결혼하기도 하고 나서 돈을 잘 벌었거든? 할머니 목에 목걸이 주렁주렁 걸쳐드리고, 하나가 목도 많이 드리고, 주인 있었을까? 그럼 자기야, 아빠가 엄마를 서럽게 하는 일 있었을까? 돈 잘 벌어봐. 돈을 못 벌었으면 아빠가 지금 잘 이뻐했을까? 그런 돈이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돈은 필요해. 돈 많이 벌어서 기부하고 살래. 혼자도 적게 벌어서 근무이도 잘해. 자기야,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 네가 주인공이야. 많이 벌어서 많이 베풀고 살면서 서러움 당한 일을 하지 마. 네. 그래서 우리 딸이 저한테 엄마, 엄마는 혹시 결혼을 하고 나서 서러움을 당해본 적 있어?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1초 생각해봤더니 속으로 누가 감히 나를 저렇게 이 생각이었고요. 제가 중간에 그러잖아요. 할머니를 보석을 주렁주렁 걸치게 해줬고 할아버지 용돈 듬뿍 주고 돈 잘 버는 엄마를 아빠가 서럽게 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뭐예요? 자기야,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 네가 주인공이야. 이왕에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베풀고 기부하고 살래. 겨우 돈 작게 벌어서 근근히 너 혼자 살래. 이왕이면 돈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 베풀고 사는 누스키 만났으니 자기야, 누스키를 멋지게 성공해서 정말 네가 원하는 멋진 세상으로 자기랑 화이팅!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초대한 옆에 있는 분한테 감사하다고 좀 인사 좀 알려주세요. 자, 멋진 누스키 만났죠? 아까, 그죠, 여러분? 아까 텐 넘어가 뭔지 모르고 미치다 초대해서 따라와서 뭔지 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너무 감동이죠? 그리코에서 온 거에 감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막절하세요. 여러분, 이 사업은요, 세상을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도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냥 안 도와주거든요. 그 일을 성공한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가주나요? 안 주잖아요. 그 뉴스키는 이렇게 많은 성공자들이 다 도와주잖아요. 아까 우리 신혼사상 누구가 잠깐 커피를 마시더니 또 노하우를 주시더라고요. 공짜로 주시잖아요. 이 멋진 뉴스키는 세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밝게 하는 많은 아름다운 부자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많이 전해야 되고요.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광산이 앞에 있는데 정말 가다가 이건 아닌가 하더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PT예요. 저는 또 오늘 여러분한테 올 때 오늘은 내 후배 중에 누굴 돕지? 이 마음으로 왔어요. 오늘 후배 중에 제 강의 듣고 누군가 인생을 바뀌는데 그를 어떻게 돕지? 이 마음으로 왔고요. 정말 우리 이 누스키라는 위대한 도구로 여러분 인생 바꿔보자 고요. 내 인생도 바꾸지만 나를 통해서 누군가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통해서 누군가 1억 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까? 그렇게 함께 나랑 인생 바꿀 수 있는 멋진 뉴스키를 통해서 여러분 빨리 여러분도 성공하고 저도 성공하고 또 맞게 나가서 세상을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전하길 바라면서 혀가 짧은 걸 용서해 주시고 잘 들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